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경찰이 드디어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LH 본사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된 지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들이닥쳤는데요.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첫 강제수사입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수사는 고발을 당한 현직 LH 직원 13명에 대한 수사였는데 그 외에도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들이 증거를 없앨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압수수색 현장부터 가보시죠. 박건영 기자입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지시를 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늘 오전 9시 30분.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광명시흥사업본부와 경남 진주의 LH 본사가 포함됐고 수사 대상 직원들이 근무하는 과천 의왕사업본부와 이들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어떤 자리 압수수색하셨나요? 추가로 혐의 입증을 받은 자료 나왔나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은 모두 13명. 공교롭게도 이들 중 8명이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했는데 이들 중 1명의 배우자가 과천에서 일했습니다. 경찰은 과천 근무 이력을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땅을 구입한 것 아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LH에서 퇴직한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장을 겸해 이끕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국세청과 금융위 인력도 파견받기로 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려 수사에 나설 경우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자체적으로 파악한 첩보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결과가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조사 대상이 LH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 한정돼 형제나 자매 이름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7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 증거 인멸 시간을 줬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 검찰 로고가 찍힌 상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 검찰 수사권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이후 사실상 첫 번째 대형 비리 의혹 사건인데요. 자, 노하우가 많은 검찰이 수사에 빠져도 괜찮을까 논란이 일자 이 법무부 장관이 오늘 검찰을 찾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언제는 검찰더러 수사하지 말라더니 대통령, 총리, 장관까지 모두 나서 검찰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홍태현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한 건 낮 12시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입니다. 지금 대통령님도 그러시고 총리님도 그러시고 발본 세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산지청 검사들의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안산지청에는 LH 사건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지만 직접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처리해왔습니다. 박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사건에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 범죄의 경우 직급과 뇌물액수가 정해져 있어 이번 사건도 경찰의 수사를 지켜볼 뿐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고위층 연루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되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자평했습니다. 수사의 방향과 법리, 또 노하우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잘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단계로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만 해도 LH 투기 의혹 사건이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라고 했던 정세균 국무총리도 내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태현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LH 사장 역임 시기가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 시점과 겹치면서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도 받고 있죠. 참담하다며 고개를 숙인 변 장관. 투기 직원들의 이익 환수까지 언급했는데요. 정작 국토부와 LH 직원 일부는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도 동의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현안 보고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토부와 LH 직원이 모두 4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해외에 있거나 군복무, 퇴사 등으로 미제출한 사람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한 사람은 12명입니다. 현재는 한 명의 동의 거부자를 제외한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LH의 경우 11명이 동의 거부하였습니다. 정부 조사단이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검색을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시흥 광명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3명은 모두 개인정보 동의서를 냈습니다. 국회 국토위에서 야당은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LH 직원 두둔 발언을 한 변창흠 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 그러니까 국민들 당장 사퇴하라 이겁니다. 투기가 아닐 것이다. 땅을 사고 보니 신도시였다. 야, 이런 상황 인식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뉴스를 접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변 장관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 장관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나도 솔직히 묘목집에 갔어요. 비싸가지고 못 샀어요.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무를 다 사갖고 여기 지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끄러운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묘목 가격이 오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전해드렸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대상 지역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광주 산정지구와 부산 대저지구 주민들은 얼마 전부터 여기저기 묘목을 심는 사람들 때문에 매일매일이 식목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은 정부 합동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듬성듬성 심어진 묘목들이 눈에 띕니다. 마을 곳곳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묘목을 심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해 32건 수준이던 2일대 토지 거래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2, 4년 전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외지인들이 사들였다는 게 주민들 말입니다. 18,000 가구와 대규모 공원이 들어설 예정인 부산 대저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앙상한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 이후 토지를 사려는 외지인들이 부쩍 늘면서 최근 4년간 한 달 평균 30건을 겨우 넘겼던 토지 매매 건수는 지난달 90건으로 2.5배 늘었습니다. 버선이 빨리 올 것이라 생각한 기대치 내차가 팔려고 하던 사람들도 지금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 같아요.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 지역도 합동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